마, 버튼 알려줄게. 땡, 땡. 이제 2022년 아니고 2023년이야. 다들 1월에 날짜 쓸 때 22년으로 쓰지 말자. 드디어 23년이 왔는데 바뀌는 건 뭐야? 일단 유통기한 표시가 사라져 소비기한으로 대체되는데 소비자가 제품을 먹어도 안전한 기한을 나타내는 거야. 그 다음 대학 입학금이 폐지된다고 해. 등록금은 알겠는데 입학금? 입학금의 책정 근거와 사용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2019년 통과된 법률안에 따라 23년부터 모든 대학의 입학금이 사라진다고 해. 어라? 지도도 바뀌네. 한반도 모습이 바뀌는 게 아니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뀐다고 해. 그 다음 쓸 좋은 건가? 우리나라에서 쓰던 나이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고 해. 23년 생일 전까지는 지금보다 2살 어려지는 거고 생일 이후에는 지금보다 1살 어려지는 거야. 해가 바뀌는데 기분이 좋네. 오늘 이거 봤으면 23년에 우유에 적힌 소비기한이 길다고 놀라지 마.